네, 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업 임정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대문FX, 저희가 요즘에 대문FX 제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문FX사의 미니코러스라는 제품, 자, 오랜만에 코러스페달을 리뷰를 할 텐데, 자, 요 제품은 그 아날로그맨 제품 중에 미니코러스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폰트가 필기체로 되어 있는데요. 클론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은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간단하게, 자, 마샬 앰프와 팬더 앰프를 통해서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자, 팬더 앰프. 개인적으로도 저 아리온 코러스만큼 제가 또 좋아하는 페달이기도 한데 이 제품도 아주 잘 복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은 거의 흡사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스피드, 뎁스, 그다음 믹스, 그다음에 요 토글은 이제 뎁스 토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레귤러, 맨 위로 놓으면 레귤러, 그다음에 띤, 그다음에 팻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그냥 더 딥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딥한 걸 좋아해서 보통 팻 모드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제 취향대로, 저는 진짜 그런 어떤 확고한 게 있습니다. 확고한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뎁스가 좀 많고 스피드는 좀 아지랭이 좀 느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일렁일렁 되는, 그러니까 흡사 코러스보다는 조금 비브라토 이펙터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요즘에 또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잖아요. 또 힙합 좋아하시고 뭐 크러쉬나 이런 음악들, 권진아 씨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데 반주할 때, 저도 옛날부터 그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예, 그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따뜻하죠? 소리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스탠다드 값으로도 또 한번 잡아보고. 제가 좋아하는 아지랑이. 요 정도로 나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소리가 나네요. 비브라토 같은 느낌. 어쨌든 같은 모듈레이션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브라토 같은 느낌도 내줄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레귤러 모드였고요. 그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약간 디멘션 같은 거 그런 소리. 팬더 앰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셀렉터도 2단 하프톤 한번 바꿔보고. 클린 위주로 일단 들려드렸는데 뭐 다른 거 연결하기보다 그냥 순수하게 퓨어하게 이 제품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모듈레이션의 사운드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냥냥냥. 뭐 스티비 레이버.
올겐 같은 느낌도 이렇게 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코러스는 딱이 소리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세츄에이션을 해봐가지고 다양한 연출을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연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몬FX 미니 코러스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정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